우리나라가 그 자동차 역사가 한 40년 정도 되는데요.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차 모델이 국내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객체수가 많고 그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차가 어떻게 보면은 그 갤로퍼가 이제 유일하죠. 그 모헤네 게라지스는 일반적인 뭐 차를 커스텀한다거나 뭐 차를 수리한다거나 하는 개념이 아니라 뭐 새롭게 이제 리빌드를 하는데 그 리빌드의 어떤 그 디자인적인 감성이라든가 뭐 저의 감성, 모헤네 게라지스만의 감성을 담아서 뭐 새롭게 그렇게 리빌드 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어느 정도 캐빈과 프레임이 복원이 되고 기본적인 기계장치하고 메커니즘이 세팅이 되면은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저희가 아이덴티티로 좀 표현할 수 있는 저희만의 어떤 인테리어나 익스테리어나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이제 가미를 시켜서 이제 모헤네를 탄생을 시키게 됩니다. 이번에 같이 이제 공개되는 거는 작업복으로 많이 입고 일상용으로 많이 입는 그 점프슈트하고 그 지붕에 이제는 그 패턴이 들어갔던 그런 반다나가 선보일 예정입니다. 그 브라운 브레스하고의 작업은 뭐 제 아마 대한민국에선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. 이렇게 콜라보 작업을 하는 부분들은. 그래서 좀 그 훗날 역사에 남을 만한 어떤 좋은 결과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